여러분, 오늘, 자, 이렇게 여러분들, 소란스러운 세상이니까, 뭐, 옳지 않은 일이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상을 집어삼키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범람하니까, 옳은 일이 뭐냐 이야기죠. 현대법의 여러분들, 소위 시원에 해당하는,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대 만들어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현대 서구법의 이름 모법이고 오늘날 대다수 국가들의 이름들 기원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쉬는 시간 동안에 제가 자주 이렇게 소개하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가 쓰신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게 광고를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책을 여러분들 어제 읽다가 유스티니아누스 법에 관한 내용이 266쪽에서 267쪽에 나와 있네요. 이 소위 유스티니아누스 법이 현대 서구 문명뿐만 아니고 현대 문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이 김동주 교수의 글에 나오는데,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기원 후 482년에서 565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현대의 법은 근대 유럽의 법에 기초하고 있고, 유럽 법은 바로 529년에 제정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현대 문명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법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로마법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여기 보면 재산권에 대한 보호, 여성에 대한 보호, 결혼에 대한 보호, 이런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참 읽으면서 1조를 보게 되면은, 법의 원칙은 바로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에 관한 지식이고, 그리고 법의 원칙은 정의와 불의에 대한 지식이다. 너무나 사회가 혼탁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의와 불의,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지식이 바로 법의 원칙이란 거 아닙니까? 제2조를 보시게 되면 법의 원칙은 바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아무도 해치지 않는 것이고, 모두에게 자신들의 몫을 주는 것이다. 이게 정의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 이런 혼란스러움이란 게 이런 뭔 겁니까? 정직하지 못함이 여러분들 문제고, 그리고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 가지기 위해 가지고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의라는 것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합당한 자신들의 몫을 나누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라톤은 정의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 그것을 플라톤식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각자의 고유기능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 그게 정의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국회가 저 소란스러운 걸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의 고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윤정부를 보면서 항상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30년 동안 특수통 검사를 살아왔으니까 우리보다 법을 잘알 것이고, 유스티니아누스 이름들 법전에 대해서도 알 겁니다. 대통령의 고유 기능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정인 겁니다. 정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자기 생에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저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방송을 맡아서 이끄는 사람들은 이 방송에 관한 한 고유기능이란 것은 자신의 고유기능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것이죠. 정의지 않습니까? 부정의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특정인을 여러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그게 국회의원 고유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가 이런 혼탁스럽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일수록 우리는 가끔 원론적인 부분에 눈을 귀를 두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원전 여러분들 5세기 무렵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스티아누스 여러분들 법전이 자신에게 자신 모두에게 자신들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부서지니까 세상이 부정의가 만연하게 되고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아무도 해치지 않는 것이고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고 모두에게 자신들의 몫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 간단 명료한데 이 간단 명료한 것을 다 왜곡하고 곡해해가 이런 세상을 이런 부패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하니까 조금 유감스러운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